이제 먼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 역을 맡은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 김다혜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극중 다혜랑 같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그들만의 추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번 영화가 저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었고요. 작품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저의 연기를 볼 때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첫 영화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멤버들이 먼저 스크린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끼리는 뭐 연기에 대한 조언이나 일에 대한 조언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만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도 멤버들이 뒤에서 잘하고 오라고 오늘 응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빠가 생겨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작품이 결정되고 나서 아빠가 박원상 선배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많이 하지는 못했었지만 그동안 작품에서 엄마 아빠가 항상 안 계셔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선배님들과의 호흡도 너무 맞춰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첫 아빠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네. 저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촬영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장면에서 혼자 바이올린 켜면서 이제 가족들이 앉아있는 걸 보는데 그때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 다르게 생기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연주를 앞에서 하면서도 느낌이 굉장히 좀 이상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다혜 언니랑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감독님께서도 제일 처음부터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촬영 전부터 좀 언니랑 친해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촬영 전부터 정말 많이 만나서 리딩도 같이 수없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언니랑 교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가족과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바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온 가족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너무나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